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땀을 망설이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조용필의 바운스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이선희 씨, YB, 백지영 씨, 레드벨벳 등 우리나라 아티스트 160여 명이 4월에서 평양에서 공연하는 걸로 확정이 됐죠. 아, 윤상 씨가 음악 감독을 맡게 됐고요. 정말 생전에 보기 힘든 대형 공연인데 어떤 무대가 만들어질지 진짜 궁금하고 뜻깊은 공연이니까 멋진 무대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는 북측 아나운서가 보겠죠? 왠지 사회 보고 싶은 그런 공연입니다. 그런데 레드벨벳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그쪽 분들이 매력에 못 빠져나온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날 아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아재 판독기 코너로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옆에 계신 윤태진 씨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그리고 카카오TV의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만나기 전에 프리하게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조원희님, 미춘 누나가 야구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 그래서 한화 골스팬 그만두고 프로야구 안 보려다가 올 시즌 다시 힘내서 보려고 합니다. 네, 라디오 볼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환님, 성재형 2주년 선물로 패딩을 기부하셨던데 형이 몇 번이나 입은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다 팔게 그걸 중요하게 따지죠? 두세 번인가 입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잠깐 숙소 앞으로 나갈 때 잠깐 뭐 사러 나갈 때 입었던 거라 아주 거의 새 겁니다. 예. 자,
7884님, 멕시코 시티에 출장 왔는데 여긴 아침 7시예요. 방금 일어났는데 춥고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래도 나미춘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 시작해서 좋아요. 라고 하셨군요. 멕시코까지 가셨군요. 그쪽 그 축구 동태 좀 파악해 주세요. 네, 멕시코랑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 만나게 됐는데 네, 이번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 분석 좀 부탁드리고요. 아, 9821님, 성재형님 자취방이 너무 적적하네요. 매일 배텐 듣고 있습니다. 성재형 목소리로 자취방을 가득 채우고 싶네요. 목요일에 전화로 만나요 우리. 라고 달달한 문자. 남자의 달달한 문자는 차단.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안 적적할 리가 있나요? 예, 자취방 혼자 있으면 참 공간이 그렇죠. 아무튼 저도 그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을 때 요즘은 그 라디오도 틀어놓고 TV도 틀어놓고 뭐 땡튜브도 틀어놓고 막 그런 스타일입니다. 6767님 방청 신청. 딴 데 보내실 걸 여기다 보내신 것 같네요. 예, 환영합니다. 저희는 길 잃은 어린 양 환영하고요. 컬트쇼 보내시려고 그런 건가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일리영영한 하루에 배텐이 357호 하셨나요? 여러분과 9977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486 하는 청취자 여러분 828253 일리영영은 1이빵빵 357호는 사무치게 9977은 구구절절 486은 사랑해 828253은 빨리빨리 53 삐삐 시절에 이렇게 숫자 신조어를 암호처럼 풀어봤다 하는 아재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재들에게 신세계를 열어주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 판독기. 봄을 맞아서 야구 여신으로 다시 돌아온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윤태진 씨가 인터넷 야구 라디오 프로그램에 투입되셨다고요? 아, 네. 매주 월요일에 하게 됐어요. 네, 야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스케줄이 드디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렇죠. 네, 네. 뭔가 봄에 나미춘이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 잘 풀려서 베텐에서 그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요? 아니. 잘 풀리면 그만해야 되나요? 아니, 잘 풀리면 이제 본인이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라디오 그만하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없어질 때까지, 네,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요? 그 제 의사가 아니겠지만. 사람은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럼요. 9616님이 네. 남이춘님 야구라디오 첫방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남이춘으로 VS 놀이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VS 놀이? 왜요? 아, 이거군요. 보통 그 소혜 씨나 네. 또 다른 뭐 출연진들 이렇게 보면은 네. 스케줄들 가지고 이제 저희가 VS 놀이 하거든요. 아, 네. 배텐 대 라디오 볼. 아, 하나, 그렇구나. 둘, 셋.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아, 이런 거구나. 네. 그 다들 얘기를 하고 갔나요? 말이 기네요. 생각보다. 생각해보다 벌써 이미 좀 저희 이렇게 실망하고 있어요. 야. 당연히 배텐. 네. 좀 길었어요. 지금 다들 어떻게 망설일 수가 있냐? 아니 다들 하고 갔는지 안에 여러모로 배텐이죠. 이 정도 인터벌이면 라디오 볼 승이라고. 아닙니다. 라디오 볼 시작한 지 얼마 됐죠?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네네. 지금 2년을 한 배텐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 한 거예요. 아니 저울질이라뇨. 네. 늦었다고 하신 분 있고. 배텐입니다. 네. 여러모로. 배성재 대 정민철. 하나 둘 셋. 이것도 시간이 걸리네요. 아니 근데 정민철 위원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배디. 야 이건 거의 땡 아닙니까? 네, 채팅창에 응 정민철. 있어요. 아 이건 정민철이다. 아 당연히 배송되죠. 아, 당민철이라고 하시고 그렇군요. 아,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네, 네. 9821님이 야구 여신 정인영 만세라고 보내셨습니다. 인영 언니 지금 야구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야, 네. 2년 동안 했는데 하루면 되는군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남이춘과 삿불한 발걸음님 누나 벌써 마음이 기울어진 거야?라고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강일구님이 고릴라에 원래 처음 보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질문인데. 그 배디도 한번 해보시죠. 뭘요? 김소혜, 윤태진. 하나, 둘, 셋. 아, 그건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제가 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선택하셔야죠. 네, 선택할 왜 선택할 수 없죠? 저는 DJ니까 우리 게스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오래 했는데.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전 처음부터 함께 했는데. 자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라디오볼 네. 파이팅이고요. 나중에 네. 네. 뭐 저희 제작진도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사실상 먹으러 가는 직관도 한번 해보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꼭 한번 그래요. 해보면 안 됩니까? 아 윤태진한테 이거 물어봐달래요. 왁서구 대 이말년. 하나 둘 셋. 정말 쓸데없는 선택 아닙니까? 골라야 하나요? 아 2패. 네. 양쪽 다 패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얘기해 주시죠. 이거 알면 아재다. 2018 뉴 신조어 모르면 아재다입니다. 아재들은 잘 모를 것 같은 신박한 신조어를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르면 아재, 알면 신세대 아재로 인정해 드릴게요.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 20원 입장권 드립니다. 이건 이겨도 바보 저도 바보인가요? 그 느낌인가요? 약간 다 아재네요. 모르면 아재고 알면 신세대 아재. 아재를 벗어날 수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보 온 것들 보니까 은근히 베텐이 말이죠. 아. 신조어 제조의 공장입니다. 아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예. 네, 네. 일단 별명 남이춘 여기서 나왔죠. 나 미스 네. 춘향이야. 네. 네. 그리고 배성재 했다 이퀄 흥을 끊다 이런 말이 어디 있었죠? 2년 만에 처음 보는 말인데. 이거 너무 배성재 재밌다. 했다는 뭐죠? 배성재 한다도 있습니다. 뭐예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귀를 막고 싶다. 윤태진 했다 이퀄 광탈했다. 아, 이거는 뭐 확실하죠. 어. 네. 성또연 뭐. 성재 또 연 날리네. 아. 네. 성이 말루. 뭐예요? 성재야 이제는 말하자. 누구냐? 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군요. 성재 했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흥을 끊는 건 저는 맞습니다. 네, 저는 흥을 조금 낮추는 스타일이에요. 예, 저는 차분한 걸 좋아하고요. 배성재 한다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뭐가요? 네, 설명이 너무 길어서 길을 막고 싶다. 아니, 사석에서 저를 보셨을 땐 제가 말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석에서는 그렇게 좀 들어주시는 편이죠. 듣고 네. 분위기로 이제 형성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자, 배능 딱도 있네요. 뭐예요 그거? 배디는 능욕이 딱이야. 네. 성재한다 이퀄 결혼 안 한다는 뭐죠? 웃기다. 네. 자, 이런 베텐에 한정된 거 말고 널리 쓰이지만 아재들은 잘 모를 것 같은 뜨끈뜨끈한 신조어 보내주세요. 2부에서 소개해드리고요. 제보 받는 동안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퀴즈인가요? 90년대에도 줄임말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였는데요. 토토즐.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토토즐에 나온 어떤 가수의 인터뷰 내용을 잘 듣고 인터뷰 내용을 유추해서 누구인지 맞춰주세요. 지금 들어보시죠. 얼굴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빨이 고마 씨름 한 개 벗어지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 요번에 그 자주 활동을 하면서 스타일을 잡을 때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팬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이런 이미지로 해서 어떤 팀 분위기를 더 살리려고 네. 설정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방금 들으셨죠? 강호동 씨 목소리도 잠깐 들렸는데 토토즐에서 감초 MC였던 강호동 씨가 얼굴 형체를 볼 수 없다. 무슨 문제 있냐? 이런 식으로 묻자 대답을 한 그 사람.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그렇군요. 워낙 유명한 그룹에 유명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네. 엄청난 그룹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겠는데 저도 듣자마자 딱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노래는 들어봤지만 이 시절에 TV나 이런 거를 접한 나이는 아니어서 네. 이분의 목소리는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내용에 단서가 좀 나왔죠? 뭐 사집 활동 당시에 설정으로 마스크를 얼굴 다 가릴 듯이 썼던 가수라고 좀 힌트를 줬고 마스크 말고 당시 입은 패션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해서 얼굴이 아예 안 보였습니다. 눈만 살짝 이렇게 아 눈도 안 보였네요. 네. 그래요? 모자에 눈까지 가려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그 비밀 연애를 할 때 네. 다니는 패션을 예견한 그런 패션 아닌가. 네. 얼굴을 다 남이춘이 자주 하는 패션이겠죠?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다녀요. 그럼 연애할 때 그냥 다녀요? 알아보면 어떡해요? 남이춘. 한 번도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막 여성분들이 가서 막 와 이렇게 하시는데 네. 여자
여자들한테 저한테는 제가 그만큼 유명하지 않아서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막 와서 어쨌든 최근에 좀 다니긴 다녔다. 아니요 최근 이야기 얘기군요. 아니에요. 최근 이야기 아닙니다. 네. 채팅창에 차 타고 다니나 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프리 선언 이후에 있었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남이춘 누구냐 옛날 이제는 말하자 옛날 얘기입니다. 울자는 왜 나오죠? 울자? 자 오늘의 아재 퀴즈 아까 들려드린 토토즐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던 그 가수 과연 누굴지 이름을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판독기 아재의 본능 퀴즈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주요에서 토토질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출연했던 이 가수 멤버 네. 누군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자 누구죠? 정답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호 씨였습니다. 자 이게 그 95년 1995년 10월 21일 토토즐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컴백 무대였어요. 좀 약간 컨셉이긴 하지만 너무 얼굴이 다 가려져서 이준호 씨도 약간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본인이 쓰겠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네요. 근데 서태지 씨도 그 큰 비니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많이 가린 편이었어요. 네. 그랬고 기억이 납니까? 컴백홈? 노래는 기억에 나고 이분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했던 거는 저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기억이 안 그래요. 나네요. 네. 컴백홈을 불러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노래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3집에서 교실 이대야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이 컴백홈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 뭐 이런 기승전결이 됐었는데 그 이준호 씨는 보일런땡 모자 쓰고 하얀 마스크를 해서 얼굴을 다 가렸었어요. 네, 네. 예. 서태지 씨는 약간 스키복 느낌. 이때 좀 컨셉이 스노우보드 복장이어서 그렇죠. 다들 약간 펑퍼짐하게 힙합식으로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단발머리, 선글라스 그리고 양현석 씨는 펠땡 메이커 옷을 입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 하얀 마스크를 쓰셔서 네. 요즘에는 검정 마스크 많이 쓰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쓰시다 보니까 아이돌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괜히 쓰면 너 연예인병 걸렸냐고들 해서 맞아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 아무거나 집었는데 검정색이고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하다가 코 부분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면은 더 좀 딱 맞춤형인가요 그러면? 뭔가 그렇습니다. 배디에게? 네. 저는 방한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마스크가. 근데 끼면 약간 좀 연예인 흉내내냐 연예인병 걸렸다 약간 이러니까 오히려 더 못 쓰고 좀 눈치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형은 그냥 초록색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초록색? 뭔 얘기죠? 초록색? 파란색도 있대요. 코스크라고. 자, 아무튼 스노보드 패션을 입다가 말았는데 그 이유가 극성 팬들이 집에 와서 의상을 다 훔쳐갔대요. 오, 좀 무섭네요. 오, 이때도 이런 일이 네. 있었군요. 이준호 씨입니다. 네. 이준호 씨 랜덤으로 여섯 분 발표해 주시죠. 이범준님, 1548님, 6236님, 6443, 8653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7204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아, 이준호. 네. 20년 전엔 10시엔 라디오에서 이준호의 FM 인기가요를 들었던 1인 격세지감이네요. 와. 20년 전 이준호의 FM 인기가요는 어느 채널이었을까요? KBS였군요. 20년 전이면 1998년 정도. 그러니까 은퇴하고 해체한 다음에 이준호 씨는 활동을 이어가다가 DJ를 또 했었고 그때는 뭐 거의 압도적이었겠네요. 지금은 배텐이 또 압도적이고.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이 2018년 뉴 신조어 모르면 아재다 나눠보겠습니다. 신박한 신조어 계속 보내주세요.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 홈입니다. 카즈미 그리고 카즈미 뿐입니다. 대한민국 합리주의 카즈미 이렇게 준 진주알리 날 사랑해준 진주알리 날 빛나게 해 진주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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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마음이 준 주얼리로 피 쇼핑몰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큰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무제한 아이 좋아.
자주 하는 떼우기 치료 개수도 무제한. 좋아.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 가입 시 보장되며 질병은 91일 이후 1년 미만 감액 가능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치과 치료비 보험이 현재 시각을 SBS 생활정보. 꽃샘추위의 기세가 내일 더 심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대구 0도로 내려가고요. 한낮에도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4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많겠는데요. 또 이래서 한때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언제나 말 영과 후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주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배성재 10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추억 토크를 윤태진 씨와 나누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E2018 뉴 신조어 모르면 아재다 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창조되는 신조어. 아, 배텐도 사실 거의 하루에도 한 몇 개씩 신조어를 창조하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프릴에 진솔 씨와 채원 씨가 왔는데 턱가락질이라는 용어가 턱으로 이렇게 와, 턱가락질. 턱가락질. 아, 정말 이 배텐 청취자분들의 센스는 국보급이에요. 자,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까요? 김민우님, 배텐에서 나온 신조어가 몇 개 있죠? 리빙아. 음흠. 어, 리빙 포인트 들으면, 아, 아 이건가요? 맞나요?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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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 이래야 네, 되는데, 네, 네. 아. 아. 예. 와카. 왁서구 하차해라.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서구야. 예. 왁, 보통 무슨 하 하면 하이거든요. 하이 남이춘 하이, 나하, 춘하 이건데 왁하는 하차하라예요. 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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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찌질 연기 괴물 방문서. 그 잔앗괴를 많이 쓰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근데 아, 방문성 의원은 찌괴. 찌개도 아니고 찌괴. 찌질 연기 괴물. 네. 네. 아, 칭찬입니다. 사실. 존경의 의미를 담은 찌괴. 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네. 찌질 괴물. 네. AOA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아우도. 아, 사실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네. 아,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네. 아웃사이더를 넘어서 저는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어 그러면 AOA인가요?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럼 AOA였네 하고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웃은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 너네는 그 AUT 아웃을 쓰냐? 이러면서 네. 조롱의 의미로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 어떤 분이 결국은 그 피켓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제 옆에 이렇게. 배가놈 아웃. 아, 배성재 커리어의 치명타라고. AUT. 오스트리아를 줄일 때 AUT를 쓰죠. 아, 네. 너무, 네. 아, 배성재 AO의 새로운 멤버라고. 어, 좋겠다. 다음은요? 오진규님, 윤태진이 내 심장을 강호동 했다. 할 때 강호동 했다요. 뭐죠? 아형에 나온 신조어인데 강호동 했다는 박살냈다는 의미입니다. 아 형이면 아는 형님이죠. 그렇죠. 네. 일단 많이 줄이세요. 네. 이게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네. 그리고요. 0085님 오늘 방송 끝나고 간맥콜? 간맥? 네. 간단하게 맥주 마시자. 어, 요건 약간 간맥. 괜찮다. 간맥? 간맥콜? 간맥콜? 콜? 간맥콜? 네. 김상윤님 전 요즘 잠금이나 합니다. 잠금? 불금의 반대말이래요. 잠자는 금요일. 아, 아. 가장 바람직한 금요일이죠. 예. 보통 금요일은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분들이. 그쵸. 예.
하는 건데 잠자는 금요일 언제나 많은 분들이 오늘 잠화 잠자는 화요일 네. 남이춘의 금요일은 주로 뭡니까? 불금? 주로 불금 아니에요. 잠금. 에이.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늦게 잠금. 그냥 아무것도 새벽 2시에 잠금. 하는 일 없으면서 잠금. 네. 새벽 3시에 잠금. 어디 나가진 않지만, 네. 채팅창에 혼금. 있고, 혼금. 배성재 죽음이라고. 죽음? 죽음. 죽으래요. 죽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8431님. 괄도 내냄띤. 최소 2인분은 먹어야 한다. 괄 또 내냄띈? 네. 이게 팔땡 비빔면이라고 합니다. 왜죠? 아,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아, 띈 것과 비슷한 거군요. 한글 파괴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느껴지네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네네. 알겠어요. 1455님. 저는 오렌지색을 입으면 톤그로 돼서 안 돼요. 톤그로가 뭐예요? 톤이 안 맞아서 얼굴 침침해 보인다. 근데 왜 그로가 붙을까요? 그로. 톤 그로. 출처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보통 그 게임에서 나온 약간 비속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방송에 쓰기 어려운 말을. 근데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쓰는 말. 그러니까 어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캐릭터 하나가 대신 뭘 막 맞거나 아니면 뭘 해가지고 주의를 엄청 끈다 뭐 이런 의미로 통하고 하는데. 네. 그렇군요. 톤 그로 침침해 보인다. 톤으로 어그로를 뭐 이런 얘기군요. 다음은요. 서유덕님. 요즘 진짜 많이 쓰는 탈룰라 추천이요. 크크크크. 저 이거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이게 탈룰라. 네. 쿨러닝에 나왔던 영화 쿨러닝에 나왔던 봅슬레이 썰매 이름인데 의도치 않게 욕을 했는데 가족이었을 때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탈룰라 그렇군요. 했다. 탈룰라 했다. 그리고요? 조준기님. 저 요즘 매일 혼코노 해요. 혼코노 아시죠? 저 알아요. 혼코노. 뭐예요? 혼자 코인 노래방. 아, 혼자 태진 미디어. 혼코노. 혼태미. 네. 저도 사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번 코인 노래방 갔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혼자 아니, 가는데요? 밖에서 다 들리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많이 안 들리는데. 그래요? 네. 혼자 코인 노래방 일입니다. 가는 거 재밌어요. 네. 다음은요? 1320님. 배디의 말이 길어질 때 누물보? 누물보? 누구 물어보는 분? 누구 물어보는 분? 저거 누가 물어봤나요? 네. 뭐 이 정도로. 안궁, 안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만 얘기해라 라는 네. 비꼬는 얘기죠. 네. 이영민님.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갔다가 완전 파덜 어택 당했잖아. 이거는 뭐 알겠네요. 아빠한테 뭐 혼났다는 얘기겠죠? 네. 네. 맞아요. Father attack. 네. 파덜 어택. 파덜 어택. 네 글자 하면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니라서. 파택. 자. 파택 당했잖아. 파택? 그러네요. 다음은요. 네. 5969님. 성재형. 요즘 외로워서 밤마다 롬곡 옵눕 하시죠? 롬곡 옵눕. 롬곡 옵눕? 네. 롬곡. 뭐예요? 아, 폭풍 눈물. 이걸 거꾸로 이렇게 들으면 폭풍 눈물이네요. 맞네요. 옴눕 피읍 받침으로. 네네. 거꾸로. 네. 저한테 뭐 외롭다거나 뭐 못했다거나 굉장히 그런 식으로 네.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 류에 공격을 해봤자 저는 항상 담담해요. 해탈하셨나요? 그걸 딱히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노잼 반응일 겁니다. 저는 막 저 그래요 이런 반응한 거 본 적 없으시죠? 이런 거 해봤자 롬곡 옵눕 네.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유정규님 여기 완전 덴망 진창 망글이네. 덴망 진창은 알죠. 댓글이 엉망진창이다. 네. 네. 망한글이 망글. 네. 네. 쉽네요. 다음 6001 발컨이요? 발컨? 네. 우리 누나가 발컨이라 렬류 짱나요. 발컨이 뭐죠? 발로 컨트롤. 게임 용어군요. 네, 리얼루, 진짜로. 레알루, 뭐 이런 느낌. 그래요. 네. 그리고. 3258님, 누구 때문에 화났을 때 마음속으로 법 블레스 유, 되내는 사람 나야 나. 법 블레스 유? 네. 법 플러스, 베스 유, 유울? 법 블레스 유. 아, 블레스 유. 아, 법이 널 살렸으니 감사해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갓 블레스 유 느낌으로. 갓 블레스 유. 법 블레스 유. 네, 네. 법 때문에 살았다. 그렇군요. 이게 약간 그 욕해봤자 내 입이나 SNS만 더러워질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별의별 갈등이 다 있네요.
7772님, 성재형, 제가 존못사합니다. 뭐죠? 좋다 못해 사랑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존못사. 네. 알겠습니다. 3255님, 요새 애들은 궁예 대신 뇌피셜 많이 쓴대요. 뇌피셜은, 뇌 플러스 오피셜. 그렇군요. 근거 없는 자기 머릿속 얘기를 얘기할 때. 뇌피셜이라고들 많이 하고, 지피셜 하면 이제 지인이 얘기한 거 그냥 믿고 확신할 때 지피셜이고. 네. 네. 오피셜이란 용어가 사실 이것도 축구계에서 나온 거예요. 오피셜이란 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확인이 된 용어를 이제 오피셜. 그러니까 보통 축구 선수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이적 시장으로 막 팀을 이동해 다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맨유에 박지성이 온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피셜 혹은 뇌피셜 소문 루머 이러다가 박지성이 옷을 맨유 옷을 들고 딱 하면은 그게 오피셜.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옷을 들고 했다고 옷피셜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누물보? 저게 바로 그 성재한다. 누물보. 아, 배성재하네. 다음은요. 한성민님, 아랑하다요. 외모가 수려하고 인성이 바르며 사랑스러움을 뜻한. 아. 아랑하다? 저기 뭐 그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아랑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압니다. 이 정도는. 냉큼 가져가지 마시고. 네. 한번 밥 숟가락. 아랑하다에서 윤태진하다. 광탈. 자,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마마무의 넌 이즈 먼들 듣고 옵니다.
자,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이신조 알면 아재다 하고 있고 채팅창에 노래 나간 동안 둘이 간맥 상의하냐고 질문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너무 겹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분싸 이거 지금 200개가 넘겼거든요. 제발 그만 좀 보내주십시오. 갑분싸는 저희가 워낙 많이 써서 자주 씁니다. 힙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주제는 2018년 뉴 신조어 모르면 아재다. 입니다. 자, 소개해볼까요? 조현우님, 핏 최촌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큰 그림 그린다. 라는 네. 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빌드업이 좋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아, 네. 여기, 베텐에서. 네. 네. 그리고요? 3409님, 방탄소년단을 줄일 때 아재는 방조라고 하지만 BTS가 맞죠. 저 신아재 인정? 그렇군요. 아니 BTS는 실제로 이제 그쪽 기획사에서 네. 이제 방탄소년단 자체를 이제 BTS로 또 마케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BTS 그러니까 G드래곤을 GD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그냥 줄임말이 아니라 기획사 자체에서 이제 줄여 놓은 말이고 네. 네. 그냥 방탄이라고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방탄. 예. 네. 제가 한때 이거 줄이면 방송가? 그랬던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한 건지? 콧빨간 도우너님, 유또막! 유정현 얼굴도 막 써. 트와이스 정현이 예쁜 얼굴을 막 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막 써도 예쁘죠. 그럼요. 그리고요. 김시영님, 요즘 소확행이 유행이잖아요. 뭐예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전 그래서 오늘도 치맥이랍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정말 소소한데 확실한 건 치맥밖에 없지 않나요? 뭐가 또 소확행에 많이 해당되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베텐 아닙니까? 사실. 매일 밤 10시 베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동의하는 분들이 지금 다들 접속해 계시고. 편의점 맥주, 4개에 10,000원. 아, 맞아요. 네. 좋아요. 이걸 또 편맥이라 그러더라고요. 편맥? 예. 네. 맥주는 일단 줄임말이 엄청 많습니다. 잘 어울려요. 여러 가지에 다. 네. 간맥. 편맥, 소확, 치맥, 네. 그리고요. 노향민님, 신조어 행그리, 헝그리랑 앵그리의 합친 말이에요. 배고파서 화난다는 뜻이요. 외국에서도 많이 쓰인대요. 그래요? 이거 딱 와닿네. 이거 그 클로이 김 선수가 예. 쓰지 않았나요? 스노보드 선수. 아 그래요? 네. SNS에 올렸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처음 저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좋네요. 1123님, 관춘기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관심 받고 싶은 사춘기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사춘기 때는 대부분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거나 아니면 받기 관심을 싫거나. 매우 받기 싫거나 네. 이 정도인데 그럼 두 가지로 나뉘는 거군요. 또 뭐죠? 1169님. 아, 채팅창에 그게 확장되면 관종이라고. 그러네. 네. 다음은요? 노잇 돈잇. 노잇 돈잇. 노동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이거는 그 박문성 의원이 한 말인데요. 네. 박문성 의원이 뭐 업체랑 이렇게 상의하는 걸 옆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네. 노동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는 건 보고 우와, 이 사람은 정말 신자유주의구나. 네. 노잇 돈잇. 네. 박펠레의 명언입니다. 네. 8926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아라고 줄여 쓰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라고 줄여 말해요. 이거. 저기 그 아재십니다. 아재분이 오셨습니다. 8926님 형님. 네. 일주일 전에 인터넷 개통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다음은요. 8102님 복세 편삽 편살. 복세 편살 뜻. 네. 이것도 옛날 거. 이건 옛날에 했죠.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근데 되게 신나게 보내셨어요. 현대인들한테 딱인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느낌표에 지금 굉장히 네, 신이 나 있고. 베텐 내 취향인데? 이러면서 보내셨고. 네. 아, 최소 부장님입니다. 네. 채팅창에 아재요 하고 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2918님, 퍼센트. 표시 그 있잖아요. 네. 기호. 이거 무슨 뜻인지 두 분 아세요? 알았습니다. 네. 알아요. 알아. 네, 알아요. 짧은 만큼 반응도 짧아요. 네. 다음요. 3297님. 문풍당당. 문과 이과 싸우다가 이과인 막내 동생이
문풍당당 장난 아니시네 하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네. 뜻을 알고 보니까 문과부심 장난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이게 근데 자부심 문과부심이랑은 조금 어감이 다른 게 그 문풍당당은 네. 약간 모르고 너무나 지금 돌아보지 않고 잘난 척을 한다. 네. 진짜 너 나중에 창피할 걸 이런 의미도 약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코빨간 도우너님 휘듬. 휘듬 뭐? 비듬 같잖아요. 휘듬? 휘핑크림 듬뿍. 아이 그러고 커피 주문할 때 저 휘듬이요? 핫초코 주문할 때. 휘듬 휘듬. 네. 네. 저는 핫초코에 휘듬 휘듬 휘듬이요. 이상하군요. 휘성 비듬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휘성 비듬. 없으실 거예요. 휘성 씨는. 네. 김준기님 구양현조. 구양현조. 네. 시작은 뭐죠? 미약하였으나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큰 성공에 다다른 사람. 뭐죠? 구양배추 현조세호. 아, 구양현조. 아. 그렇군요. 네. 최민성님. 쉽살재빙. 뭐예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쉽살재빙이군요. 네, 쉽살재빙. 알겠습니다. 5335님, 아나바다요. 우와, 무슨 뜻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만 보내셨어요. 그 하나 없이 이분 진지하게 이걸 띄어쓰기로 운율을 맞춰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아, 초등학교 때급이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나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새마을 운동의 느낌 나는 아나바다 제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 예고를 해주세요. 네, 다음 주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입니다. 누구나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옛날 물건, 뭐 삐삐, PCS, 옛날 비디오, 옛날 잡지 등등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옛날 물건 사진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작진과 저희도 직접 가져온 물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자, 선물 받을 분들은 광고 이후에 발표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집 앞이 구조로 작은 궁전이라 불렸죠. 10평을 이기는 한 평. 건강기능식품 보쌈은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이후 11시 배성재 10 화요일 코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주세요. 리빙아 와카 보내주신 김민우님, 잠금 보내주신 김상윤님, 행그리 보내주신 노향민님, 휘든 보내주신 콧빨간 도은언님, 그리고 복세편살 신나게 보내주신 부장님, 8102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한 몇 주간 그 여러분의 애장품들, 정말 오래된 물건들, 그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거는 사실 녹음을 미리 했어요. 근데 꿀잼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제작진 물건들만으로도 한 시간을 꽉 채웠었고, 여러분이 제보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재판독기의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물건을 보면서 추억하는 거. 네. 특히 옛날 그 저희 메인 작가의 자필 일기. 아, 진짜 최고였습니다. 네, 이런 거를 공개했었고. 여러분도 자필 일기, 옛날 거니까 어릴 때 거 복사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정을 넣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태진 씨의 아스물 오늘 어떤 곡인가요? AOA의 심쿵의 가사 읽어드릴게요. 심쿵이라는 말 요즘도 많이 쓰이는데 먼 훗날에는 또 아재어가 되겠죠? 심쿵. 네. 네. 윤태진 씨 목소리로 마무리하고 저는 먼저 빠집니다. 심쿵의 노래 AOA 완전 반해 반해버렸어요. 넓은 어깨 날렵한 눈매에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해 반해버렸어요. 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